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다 해보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보려고요. 좀 어둡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는 다 하면 난 집에 못 가요. 왜 오늘 저녁이 왜 이렇게 추워지지? 맞죠? 되게 좀 따뜻했는데 요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슬슬. 8시가 됐으니까. 자, 오늘 체크 해볼 거거든요. 체크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체크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체크. 자, 아스팔트 그레이를 우리 준비해주세요. 네,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들 어차피 컬러 바르는 건다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천천히 보실 수 있게. 아스팔트 그레이를 깔아줄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아트 중에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그죠? 저희도 이제, 저도 샵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트 무늬가 꽤 이제 있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아트 하면 조금 정교한 그런 느낌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체크를 넣어주면 되게 좋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체크를 오늘 하도록 할게요. 자, 아스팔트 그레이를 깔아줄게요, 먼저.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그레이를 깔아줄게요. 속옷을 깔게요. 원컷만 해도 근데 커버가 진짜 잘 되죠. 그죠? 원컷만 해도 큐어가 되게 잘 되고 커버도 잘 되는데 조금 더 선명한 발색을 위해서 속옷을 해줄게요. 차곡차곡 발라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 아스팔트 그레이를 깔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어렵죠?
볼트 그레이를 깔아주고, 저희는 필름이 필요해요. 필름 화이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 다이아미 데이 지금 행사하고 있죠? 화이트 필름을 준비를 할게요. 자, 화이트 필름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요.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싹둑하고 잘 잘리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니까 조금 얇게 잘라줄게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핸드폰이 제 눈앞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두께로 잘라주는 거예요. 흰색이어가지고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잘라서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베이직실을 이렇게 이제 바르고 체크를 올려줄 건데요. 자, 아스팔트 그레이를 깔고요. 여기에다가 체크로 올릴 필름, 화이트 필름을 이제 여기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다이아미 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그래서 오늘 또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도 또 빵빵하게 드리고 있고, 그러고 또 제품도 되게 잘 나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까지 주문을 안디면 오늘 저녁까지 꼭 늦게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배송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반짝이는 고, 요 부분이 앞이고 무광이 뒷면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올릴 건데 너무 정교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 여기 나가는 부분은 피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딱 자르고 올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다이아미 데이 행사 중이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이제 들어오신 원장님들이 있으셔서 또한번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크리스마스라서 아트 같은 거 문의 좀 오시나요? 요즘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또 손톱에 또 신경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체크. 올려주고요. 두께가 조금씩 달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어차피 저희 체크가 레이어드 돼서 올라갈 게 많으니까 필름 두께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끝에 조금 얇은 아이 올려주고. 어제까진 되게 따뜻하다 했는데 오늘은 또 되게 춥더라고요.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부산은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올려주고, 피부 있는 곳은 잘라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배민. 자,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할게요. 배달의 민족, 와우. 뭐 드시나요? 맛있는 거 드시나요? 저는 오늘 저녁에 파스타를 해 먹고 왔어요. 집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필름을 다 큐어를 하고 나면 이렇게 쏙 떼주세요. 쏙 떼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슉! 이렇게 너무 잘 떨어지죠? 베이직실 바르고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떨어졌나 보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손에다가 할 때는 이 위쪽은 큐티클 라인 쪽은 여기 큐티클 라인 쪽은 우리 그 뭐지? 니퍼. 갑자기 니퍼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니퍼로 떼주시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앞쪽을 이렇게 살짝 갈아서 먼지가 살짝 나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우리 워셔업을 와해 가지고 살짝 이렇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갈고 나서 키친페이퍼 우리 먼지 안 나는 아이로 이렇게 살짝 끝만 닦아주시고요. 미경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금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끝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갈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베이직실을 발라줄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오늘 다이아미데이 라방인 거 아시죠? 제가 매주 화요일이긴 한데 다이아미데이가 화요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저는 다이아미데이 라방을 하면서 저희 센터 라방도 같이 하고 있는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베이직실을 이렇게 위에 필름 끝선 처리 다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슉. 너무 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완전 커버가 싹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또 레이어드해서 계속 올라갈 거라서 필름이 붙은 거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안 늦었어요, 원장님. 이제 시작했어요. 자, 하시고 나서 한번 닦아줄게요. 자, 우리 아스팔트 그레이를 바르고 위에다가 흰색 필름 붙였죠? 네. 그런 다음에 끝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발라줬어요. 자, 저희한테 필요한 건 이제 스키니 라이너 0.5가 필요해요. 스키니 라이너를 가지고 우리가 병젤에 대해서 병젤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꼭 뭐가 있는 아이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롱라이너나 이런 애들은 잘안될 거예요. 아, 진짜 웃겨요. 아, 진짜 재밌어. 17분. 오늘 조금 더 걸립니다. 예, 네, 좀더 걸립니다. 자, 우리 비비팝 126번을 꺼내주세요. 제가 여기 이게 라벨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126번을 꺼내면 무슨 색이냐면 약간 요런 청록 빛나는 초록색, 약간 투명한 느낌 아이가 될 거예요. 이 아이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퍼진 느낌, 약간 그냥 투명한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실 건데요. 선을 지금 흰색 선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해서 약간 완전 일자로 딱 그려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자, 우리 0.5호 라이너로 쭉 이렇게 선 그려주세요. 진짜 웃겨요. 너무 재밌어. 자, 선을 한번 이렇게 쫙 긋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두께를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죠. 자, 그런 다음에 양을 올려서 브러쉬를 이쪽에 갖다 대면 자기들끼리 레벨링이 되면서 쭉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가 이경화가 다안 닦였었나 보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체크가 어떻게 보면 일이 제일 많은 아이죠. 그죠? 조금 일 많은 아이예요, 오늘은. 두줄 똑같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올려줄게요. 줄은 긋고 양은 한번더 위에 올려 채우고. 이렇게. 네, 미경화를 닫고 하셔야 되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마른 땅에다가 뭔가를 그림을 그리면 더 선명하게 그려지겠죠? 물이 있는 바닥에다가 그리면 퍼질 테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미경화를 언제 닦지? 이거보단 내가 그릴 게 선명한 거야? 아니면은 퍼지는 거야? 요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세요. 선이 지금 완전히 일자로 깨끗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밑에 얘는 바닥일 뿐이라서 위에 진짜 그어지는 아이는 다시 한번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흰색 선이랑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큐어를 하는 시간도 그렇고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일을 처음에 배울 때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꾸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처음부터 단련이 돼 있는 분들은 네일이 진짜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게참잘안 됐던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죠. 그런 거를. 그래서 자꾸 이거 큐어 몇 분이 몇초 해야 돼요? 이런 거가 계속 궁금한 거죠.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어차피 젤을 만들어내는 건 컬러가 들어간 컬러젤, 하드젤, 소프트젤, 소프트젤 이런 게 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젤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진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끌어가면서 통젤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선을 긋는 거는 조금 선명하게 나오기가 어렵고 조금씩 조금씩 그어가면서 양을 넣어가면서 바르면 되죠. 나아가면서 그래서 비비팝을 색깔로 바른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 이런 체크를 할 때도 약간 색깔을 레이어드해서 넣어주시면 되게 예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아래에 깔리는 거는 내가 대충 그냥 좀 약간 찌글찌글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여러 개 레이어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큐어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비비팝 139번이 필요해요. 139번으로 또한번더 체크 레이어드에서 올릴게요. 자, 초록이 되어 있는 아이의 중간에다가 또한번더 검정을 넣을게요. 좀더 두껍게. 근데 너무 진하지 않게 지금 발랐던 요 아이를 가지고 이제 퍼뜨릴게요.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자, 한번더 회색, 진한 회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진한 회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규격에 맞춰서 이제 해주면 돼요. 초록을 약간 엉망진창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회색을 조금 더 제대로 정돈해서 그려주면 돼요. 자, 위에 눈에 띄는 애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되셨나요? 네, 요렇게 해주면 약간 우리 겨울에 입는 코트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트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다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오버레이가 필요해요.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이제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 약간의 젤을 올려주세요. 양이 조금 있도록 해서 오버레이를 할게요. 선을 일자로 딱 그을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올리면 자기가 알아서 레벨링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빛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잘 메워졌네. 이러면 큐어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시, 아스팔트 그레이 55번을 이용해서 우리 두 번을 바르고요. 그런 다음에 화이트, 필름으로 격자를 붙였죠. 격자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사선으로 붙였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베이직실을 바르고 거기다가 126번 비비팝을 체크를 하고 139번 비비팝으로 또 체크를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바닥에 들어갔던 화이트가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을 위에 내가 조금 지저분하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정돈돼 보이는 체크가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베이스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검정 통젤 우리 포니젤로 이용해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검정을 가지고 그리는데 아래에 그렸던 체크는 사실 그냥 엉망으로 그려도 돼요. 그렇게 해도 예쁘게 나와요. 진짜. 그래서 그냥 막 그려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체크는 제대로 그려줘야 돼. 그래서 검정 우리 회색깔 그렸던 거 바로 옆에다가 일자로 한번 더. 쭉. 하고 일자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정돈이 딱돼 보이게. 실제로 보면은 정돈돼 보여요. 그다음에 또 여기 사선 일자로 회색 옆에 쭉 하고 일자로 그려주고. 자,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고. 일자로 그려주고. 이렇게. 아, 이런 거 발해하면 너무 예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가운데로 지를게요. 이렇게 일자로 두 줄로 자,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하니까 재밌네요.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저희 오늘 다이아미 데이인 거 아시죠? 주문을 오늘 해주시면은 또 좋은 가격에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부산 센터만의 그런 또 서비스 또 나가니까. 근데 사실 매번 잘해드리고 있긴 해요. 감사합니다. 라인 장인. 사실 근데 다 라인 장인 아니던가요? 다잘 그리시더란 아니에요? 진짜 라방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잘하잖아요. 하고. 손맛. 두께가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얇게 잘안 되는 거는 각도 조절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세우지 말고 약간 눕혀서 발라보세요.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젤도 진짜 젤도 진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말 잘 읽어야 돼. 진짜 그래요. 정말 중요해요. 네일을 시작할 때. 근데 우리 이거 네일 같은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렇거든요. 라인도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브러쉬 각도.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다가만 이렇게 일자로 쭉 발라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게. 아따. 근데 정말 그냥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면은 되는 거니까 재밌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누구한테 해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요런 어려운 아트, 어렵다기보단 복잡한 아트가 좀 먹혀요. 근데 진짜 필름을 골드를 좀 자를게요. 자, 골드를 자르고 골드를 자, 여긴 큐티클이니까 알아서 딱 위에는 잘라가지고 쓰세요. 위에는 잘라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딱 마음에 드는 필름이 없네. 일단 얘로 빨강을 바를 거라서 자 이렇게 골드를 조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골드 필름을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좀 큐어를 좀 오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 사이 저희는 앵두빨강 91번을 준비를 할게요. 순맛 체크. 얘의 이름을 순맛 체크로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떼주세요. 필름을 이렇게 떼고 여기에 베이직 실을 살짝 위에 발라주세요. 약간 두껍게 이렇게 필름을 해서 살짝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붙은 곳은 램프가 훨씬 더 좋아요. 리본은 다음에. 오늘 리본까지는 못해요. 리본은 아크릴로 하면 예쁘게 돼요. 아크릴.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필름을 붙여서 뺐고요. 그래서 조금 넓게 제가 붙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앞 안에 약간 이렇게 구멍이 조금 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빨간색을 이렇게 바를게요. 빨간색을 칠칠해서 장식을 할 거예요. 필름을 조금 넓게 붙여가지고 약간 큐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있도록 해주면은 더 빈티지한 느낌도 나서 더 예뻐요. 자, 이렇게 그래서 빨강을 쭉 그어주시는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찡 있죠, 찡. 요 찡, 요거,
골드색 요게 필요해요. 자, 얘를 이제 올려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베이직실을 살짝 바르고 작업실이 생겼어요. 빨강에다가 이렇게 장식. 자, 우리 필름을 아래에다가 깐 이유는 필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먼저 아래에다 깔았고, 약간 넓게 잘라가지고, 살짝 30초 정도만 큐어하고 나오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띄엄띄엄. 너무 따닥따닥 붙이지 이렇게. 이렇게. 아, 방 하나를. 아, 제가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어땠냐면요. 처음에 네일 시작할 때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일 대회를 저는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트 같은 거나 이런 걸잘 만드는 사람보다는 좀 기술자이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내일 방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갈고 막 진짜 대회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한 화장실 가고 뭐밥 먹고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생활하면서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좋아요. 가루도 나고 갈아야 되고 이러니까 방 하나를 만들어서 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베이직실을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찡 있는 데다가는 올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 옆은 무광으로 무광을 우리 필름 약간 구멍 뽕뽕 난 아이들까지 이렇게 발라주세요. 선이 옆에 일자로 깨끗하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두껍게 아까 잘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해줄게요. 자, 빨강만 빼고 이렇게 큐어할게요. 저요, 안 멋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부끄럽고. 네일 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제품이 많고 이런 거보다요. 그냥 의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의자 하나에 책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 그때 우리 런던 대회 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진짜 한두달 정도? 한 4시간 잤나? 4시간씩? 3시간씩 잤나?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막 손도 찢어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거의 정말 페인처럼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내일 대회에 나가서 이제 1등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완전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그렇게 진짜 매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술자들도 배출도 진짜 많이 되고 했었는데 요즘 좀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게 되면서 대회도 잘안 되고 또 지금 또 코로나고 그래가지고 대회도 많이 사라지고 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금방은 탑을 발랐어요. 탑젤. 맞아요. 목표는 무조건 크게 갖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런 그때 제가 천안에 삼성을 다녔거든요. 삼성을 다니면서 아,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건내 일이 아니고 그러고 정말 그 회사는 뭔가 내가 물려받거나 내가 뭔가 나에게 이득되는 건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내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기술? 뭐, 난 기술이라는 건 진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였고. 그래서, 진짜 천안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3교대 하면서 진짜 삼성에서 버는 돈은 거기다 다 갖다 바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짜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혹시나, 정말, 아, 나는 내 일로 정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기술자가 되셔야 돼요. 요즘은 너무 내 일을 다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가 뭔가, 이 무기가 진짜 크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셀프 네일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뭔가,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진짜 단단해야 될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짠! 고사위 완성했네요. 무광을 하고 빨강만 광을 하고 무광하니까 필름 더잘 보이죠? 멋있지 않나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구멍 너무 많이 나게 하시면 안 되고. 예쁘죠? 진짜 괜찮네요.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작게 만들어 놨을 때는 좀 그냥 별 볼품이 없었는데, 크게 만드니까 훨씬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세트로 이렇게 다 해도 빨간색은 빼고 해가지고 스톤 붙이고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을 그릴 때는 좀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조금 눕혀가지고 그려보세요. 얇은 선은. 그러니까, 너무 세워서 그리지 마시고. 세워서 그리면 두꺼워지거든요. 붓을 위로 이렇게, 붓을 자꾸 이렇게, 위에서 거의 90도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은 붓을 누르면서 그리기 때문에 붓이 또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눕혀서 45도보다 더 눕혀서 이거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그리게 되면은 라인이 되게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조그만한 팁? 꼬마아이. 꼬마. 꼬마꼬마. 이렇게. 얘는 덜 꼬마. 옛날에 그거 아세요? 쌀알에 적은 사람? 그 사람이 저잖아요. 변태. 쌀알. 쌀알에다 쌀알 적은 사람. 그래서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원장님들. 네, 이렇게 한번 꼭 필름이랑 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잘 쉬세요.